이것이 대나무입니다. 겨울철에도 푸르름을 간직한 대나무는 벽화에 속하는 풀로 보는 학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대나무는 풀로 기록되어 있는데 대나무는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 엄연히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대나무가 풀인지 나무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 어떤 풀보다 그 어떤 나무보다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많이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대나무는 줄기보다 이 잎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한방에서는 대나무 잎을 주겹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대나무 잎을 채취해서 잎차로 마시면 약재로서 좋은 효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나무 잎은 한방에서 많은 증상들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고 있으며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을 다스리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부작용이 없는 천연 약재입니다. 동의보감에 대나무 잎은 약성은 차갑고 맛은 쓰며 몸에 열을 다스려 소갈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잎에는 인슐린 성분과 비슷한 다당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혈당을 내리게 해주는 천연 당뇨병 약재입니다. 차가운 약성을 가지고 있는 대나무 잎은 간의 독을 해독해주고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어 간 기능을 회복하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줍니다. 특히 대나무 잎은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이 잘 분비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당뇨병을 고치는 첫 번째 약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나무 잎은 당뇨 합병증을 피하고 혈당 수치는 뚝뚝 떨어뜨려 당뇨병 약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나무 잎에는 루테올린과 세로토닌 성분이 들어있어 몸속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며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대나무 잎에 들어있는 펩타이드 성분은 고혈압과 동맥경화, 콜레스테롤 개선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려 동맥경화, 고혈압 등 심장 순환계 질환의 발병을 감소시켜줍니다. 이런 효과들은 흰쥐를 이용한 임상실험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대나무 잎은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이미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대나무 잎에 들어있는 아디포넥틴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고 축적된 지방을 태우며 항비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나무 잎은 약성이 차가워서 평소에 몸이 차가운 분들이 과다하게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대나무 잎차를 만드는 방법은 어린 대나무 잎을 따서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그늘에서 물기를 완전히 말린 다음 프라이팬에 여러 번 덮음과 식힘을 하면 대나무 잎차가 완성이 됩니다. 대나무 잎차 5에서 8g을 뜨거운 물 500ml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어 차로 드시면 됩니다. 녹차와 비슷하면서도 대나무 향이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대나무 잎차는 하루에 두세 잔씩 마시면 혈당을 잡아주고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줍니다. 오늘은 당뇨병을 고치는 첫 번째 약초로 당뇨합병증은 피하고 혈당 수치는 뚝뚝 떨어뜨리는 대나무 잎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